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대신 북한으로 송금을 해줬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,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죠.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곧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길기범 기자입니다.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키맨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.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등을 부상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량 협조를 하기 위해서 북측을 접촉을 합니다.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입을 열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 수사도 이 대표로 향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기도 대북 사업에 관여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미래를 위해 승부를 본 것이고 유력 대권 후보였던 그분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